운이 여자의 목을 졸라 죽이려다 말고 공원을 내려갔다는 거야 죽이려다 말고 공원을 내려가서 오늘 밤한번더 줄을 타겠습니다 하고 운이 떨어졌다는 거지 계속 그 며칠을 통해 운이 여자에게 한 말을 여자는 전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운의 말은 불과 다섯 마디도 되지 못했으니까요 물론 사랑은 배워서 말로 하는 것만은 아니니까 배우지 않고도 아는 방법으로만 그는 여자를 사랑했겠지요. 마지막 날 이야기가 이랬다고 합니다. 갑자기 운을, 운이 여자를 끌어안고서, 난 이제 줄을 탈수 없다. 넌 나와 같이 살아야 한다. 자, 이 표현을 보면, 운은 이둘 중에 뭐를 선택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그렇지, 이걸 선택했다. 그렇학년 올라와서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. 선생님, 저는 공부와 연애를 동시에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시장 웃기지 마. 안 돼.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동시에 해? 어.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한다는 건 동시에 했다면 넌 공부하는 척만 한 거고 이건 연애가 아니라 연애질이야 이거 어떻게 동시에 할수 있냐고 에에에 에, 에, 너는 동시에 했다며 어, 오해하지마 난 선택한 거야 <laughs> 고3때 난 선택했어 진짜 재수할 각오 했지 난 선택한 거야 오해하지마 자 어. 선택한 거야. 이건 동시에 할수 없어요. 오케이? 자, 그러니까 운이 생각해봐. 내가 운이라고 생각해봐. 줄을 탄데 자꾸만 여자가 눈에 들어온 거야. 그러니까 일단 운은 뭘 포기한 거니? 줄을 포기한 거지. 그리고 여자한테 가서 이런 말한 거야. 난 이제 줄을 탈 수가 없다. 넌 나와 같이 살아야 한다. 그지? 운은 마치 줄에서 내려왔을 때처럼 땀을 흘리고 있었더랍니다. 그런데 여자는 어? 운이 그렇게 가까이만 있으면 언제나 무서워서 저런 말도 할수 없었다고 해요 전 당신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이런 우라질 <laughs> 아니 공부를 포기하고 왔는데 어?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그럼 그럼 운이 미친 사람처럼 여자라는 를 팔에 바싹 힘을 주었습니다 줄을 타고 계실 때 그땐 그런 것 같았는데 이렇게 옆에만 오시면 무서워요 아, 이제 난 줄을 탈 수가 없는데, 그지? 그래서 운의 두 번째 행동이 뭐야? 여자를 목 졸려고 하는 거예요. 아버지처럼, 그지? 근데 아버지처럼 한 여인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게지. 그럼 방법은 뭐야? 쥐가 떨어지는 거지, 그지? 비는 자살이에요. 그지? 비는 자살이에요. A는 죽을 줄 알지만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난 오늘 미끄러져야지 이건 아니지만 B는 자살이라고 확실하게 맞지? 이 속에서의 갈등에서 결국은 뭐니?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없애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말이야 이 부자에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부자에게 이 줄이라는 것은 그지? 어, 이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다고 그렇잖아요 이해수 있어? 근데 이제 좀 느낌이 오니? 이 자식 봐라 이거 이 자식 봐라 어. 뭐니 이거 그지? 그러니까 이 소설을 3인칭 시점으로 썼다면 요런게 주제의식일거야 근데 1인칭으로 딱 1인칭을 잡으면서 이제 이둘 사이에 뭐가 시작된거야? 대조가 생. 대조. 독자는 이렇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. 이게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1960년대에 쓰여진 작품이에요. 사람들이 이제 허무주의에 빠져있을 때이 청년의 붓을 들어서 펜을 들어서 우리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? 오케이? 저렇게 산 사람도 있는데 라는 거야.